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7일 장중 스팟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장 초반에 왔다 갔다 좀 흔들어 대면서 방향성 탐색하다가 코스피 지금 상승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닥터K 위로 간다 그랬어요. 그것도 맞았습니다. 플러스 0.66 코스피 플러스, 그리고 코스닥도 플러스 0.66. 자, 둘 다 20일 올라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들어온 거 확인했고 아침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플러스 전환됐다 해서 포트폴리오 확대했습니다. 성공. 자, 중국 현재 플러스 0.42 양호. 그리고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선물 땡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봤을 때 0.3 정도 4 정도로 마이너스였는데 둘 다 낙폭 축소하고 있고 별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환율도 적당하니 멈춰져 있고 양호. 자, 포트폴리오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현대건설까지 추가해서 지금 다섯 종목 적절히 다 분산해서 투자되어 있고, 셀트리온은 매도 시그널 드렸습니다. 여기 위에 꼭대기에서 빠지는 거 보고 24만원권에서 4분의 2, 4분의 3까지 던지고 4분의 1만 홀딩하고 있다. 4분의 1은 23만 6천원까지 깨지기 전에는 다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자, 4분의 3 챙기고, 뭐라고요? 수익은 잘 챙기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트레이딩 23,000원 들어가서는 24만원 정도권 노려본다 그랬고, 자, 챙깁니다. 챙겨요. 다 안 던져요. 왜? 아직까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4분의 3 챙겼습니다. 챙기면서 가는 거 잘하는 거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현대중공업 양호합니다. 문제 없어요. 외국계 매수세 들고 있네. 굿. 굿 아니고 굿이죠. 자, 됐고요. LG전자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들어갔어요. 7만원 건데. 그죠? 72,200원. 자, 우리 선수들 주식 3개월 만에, 주식 6개월 만에 플러스 포트폴리오 3개 다 플러스 난 거 처음이다 이렇게 하는 선수들 있죠. 자, 제대로 한번 배워보십시오. 현대건설 질러라 그랬어. 양양 선수한테 다 사 남아있는 거 500만 질렀어요. 플러스 굿. 그죠? 외국계 싹쓸이 들어오네. 밑에 이평선 깔아놨어. 위에 두 개 있습니다만 여기를 탄탄하게 깔아놨기 때문에 양봉 쓸 때 들어가는 겁니다. 굿. 사자마자 올라가네. 닥터K 별명 하나 더 있어요. 사자마자 가는 매직이라고. 어저께 셀트리온 사자마자 그냥 날랐어요. 8% 보셨죠? 그죠? DB 손해보험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여기에서 한번 사고 여기에서 한번 더 산다 그랬어요. 추가 매수 어저께 사인 드렸고 플러스권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죠? Good. No problem. Don't worry. Be happy. No problem. 자, YG 엔터테인먼트 여기서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올라갑니다. 그죠? 자,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가 살짝 쉬어주고 있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쫓아가지 말자 그랬어. 분명히 마이 프렌드 상혁이 물어봤습니다. 어저께. 부담스럽다. 그죠? 안 올라가죠. 밑에 처지죠. 부담스럽다는데 날아가면, 그죠? 그렇지만 올라가고 눌려주는 거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도 들어가자. 꼭대기에서 안 따라가요. 꼭대기에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잘 지지해야 돼요. 81,000원권 밑에 쳐져버리면 조금 오름폭이 많기 때문에 이격 좁히러 갈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적당히 챙기면서 가십시오. 셀트리온 제약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항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요. HLB 반등 나오고 있으나, 자, 20일 여기 잘 지지해야 되고 여기 위에 좁은 박스권 좀 움직일 가능성 높다. 저항권입니다. 신라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항권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74,000원. 바이오메드는 뚫었네. 그럼 위에까지 저항 212,000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 20일 잘 지지해야 돼요. 한미약품, 자, 45만원권인데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위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유한양행 여기 돌파 이후에, 자, 상승, 그리고 박스권 급등 이후에 박스권 이루고 있습니다. 별로 뭐 그렇게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 네이처셀도 현재 모양은 뭐 괜찮으나
돌파할 수 있는 모양이나 주가 조작 혐의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집중하자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메디퍼스트 20일 밑에 받쳐놓고 올라가네요. 양호 제넥신 올라갑니다. 양호 메디톡스 위에 저항권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체크해보셔라. 코롱티슈진 반등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밀릴 것인지 위로 뚫고 올라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코롱생명 과학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했잖아요. 그죠? 접근할 수 있는 모양은 아니다 합니다. 생각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주 다시 들어갔는데 성공입니다. 성공. 그죠? 사자마자 지금 얼마 올라갑니까? 52,600원까지 사자 그랬으니까 그죠? 저는 좀 안되네. 그죠? 올라갑니다. 이거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57,000원까지 여기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남북 경협 다시 조금 물꼬를 틀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실무급 회담 하겠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살 한번 났고 눌려주고 이제 다시 턴할 수 있는 모양까지 왔기 때문에 접근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접근하던 거 일단 갈아탔어요. 여기가 자꾸 훼손되면 60일 훼손되면 일단 좀 별로다. 올라가도 밑에 눌릴 가능성 높고 현대건설로 조금만 먹어보겠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현대건설이 더 좋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고 있다가 살짝 2위권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1위권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 뭐 KT도 먹고 난 다음에 악재가 떴습니다만 SK텔레콤 쪽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딱 위에 넣어놨습니다. 27만 2천원권 여기 정도 오면 노리려고 딱 넣어놨어요. 그렇게 순환매 업종 내에서도 1등 2등 정도에서만 왔다갔다 하면서 순환매 또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는 업종별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 잘 한다면 수익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야 현대차가 좀 땡기네요. 자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더 체크하죠. 셀트리온은 여기 23만 6천원 깨지면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더 줄이시라. 완전 다 던지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아주 일부는 들고 가겠습니다. 4분의 3 청산했으면 됐어요. 자, 현대중공업도 위로 땡겨 올라가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지금 플러스권이죠. 뒤에 늦게 산 사람 말고는 플러스권입니다. LG전자도 플러스권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은 비슷비슷 현대건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는 거 보고 한다고요. 안 들으면 안 해요. DB손해보험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플러스권입니다. 추가 매수 잘 해냈다면 전략대로 여기서 한번 하겠다 그랬어. 분명히 브로스 전환하는데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점은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판다고요. 샀던 포인트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중공 여기서 샀고 또 주가로 사라 말씀드렸고 셀트리온은 여기서 매도 챙기는 겁니다. 여기 깨지면 더 챙기라. 거의 다 챙기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더 사라 그랬어. 그죠? 그리고 DB 손해보험은 여기 정도 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샀고, 그 다음에 아침에도 또 추가하라 그랬어요. 현대건설 그냥 바로 여기 다 질러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죠? 그냥 500 질러. 딱 그랬어. 양양, 어딨냐? 오잉. 접속을 안 하냐? 방송하고 있는 거 모르냐? 양양. 자 이거 전고점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가죠. 시장 안 빠진다 그랬어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퍼펙트 맞아요. 왜? 지지저항을 잘 간파를 하면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을 잘 맞출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가 슬슬 잡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20일 돌파할 모양으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안착하고 있는 20일 안착하고 있는 모양으로 700 돌파 테스트 나오고 있고 2100 돌파 여부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위로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포트폴리오 100% 다 채웠어요. 양양 선수는 100% 채웠습니다. 신우도 100% 채웠고 지웠냐?
우리 닥터K방의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포트폴리오 100% 수익 눈앞에 왔답니다. 박수! 저 만난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6월달 만났어요. 이 하락장에서 100% 수익입니다. 잡주 말고, 그죠? 우량주 가지고, 그죠? 시장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 날라댕겨요. 그냥 200%, 300%, 400% 날라댕는데 여기 구간에서 지금 100% 수익 난 겁니다. 여기 구간. 누구한테 배웠다? 지우야, 누구한테 배웠다? 저한테 배웠다고요. 깔때기 하면 되고. 자, 이런 상승장 딱 나오면 끝장난다고요. 자기 연봉보다 더 벌었어, 지금. 내가 알기로 연봉 더블 정도 벌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만은. 그죠?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주식으로 벌고, 벌고 벌고 또 벌고, 야, 죽이네, 지우야. 응? 시장 양호입니다. 홀딩 할 거예요. 홀딩, 홀딩. 시장 올라가고 있어. 외국인 들어와. 홀딩. 이거, 아까, 자, 선물 3,600계약. 던졌죠? 이거 땡겨 올리면서 개인하고 손바뀜 하면 플러스권 확 들어 올리면 더 상승한다. 더 상승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체크리스트.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중국 체크리스트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밑에서 땡겨 올리면서 양봉 스타일로 나오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그죠? 이거 플러스 전환하면 더 폭발한다. 그리고 지금, G20, 미국, 중국,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서로 어느 정도 합의하지 않을까? 왜? 서로 흔들림 너무 심하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미국도 시장이 지금 불안하고 낙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맞서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장 반등세 좀 나올 수 있다. 포트폴리오 다시 100% 채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준다? 직장인도 열심히 일하면서 잘 그냥 중간중간에 한 30분에 한 번 정도 한 시간에 한 번 체크하면서도 수익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신우 선수를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지우 선수는 너무 선수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지금 100% 내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 잠깐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참 다 올라가요. 다 전부 풀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이거 마이너스라도 우리는 저 밑에서 22만 3천원 잡았습니다. DB 손해보험 약간 마이너스인데 올라갈 거예요. LG전자, 현대중공업 약간 플러스식입니다. 다. 자, 33분 계신데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실시.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오른쪽 중간 상단에 보면 실시간 꼽표하는 거 있습니다. 그 꼽표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으로 돌아오시면 손가락 3번 움직이면 돼요. 닥터K는 지금 회사 일하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시장 턴하는 거 놓치지 않고 따라 들어가서 셀트리온 이전 트레이딩에서 8% 이상 수익 나고 다시 끊어먹고 다시 23,000원에 들어가서 다시 24만원권에 팔고 넣으는 또 수익 나타내고 있다. 궁금하시면 실시간 방송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11월 15일 그리고 어저께 방송 아침 방송 보셔라. 사! 하고 난 다음에 한도 빠지지 않고 그냥 날라갔다. 그것도 1, 2% 아니고 8% 이상 날라갔다. 닥터킹 한번 먹으면 한 8% 10% 먹어요. 농담 아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0% 먹었다. 그죠? 나머지는 대형 우량주. 왜? 3, 4일 끌고 가기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3%, 4% 쭉쭉쭉 가다 보면 한 7, 한 8% 정도 먹는 게 대체적인 수익률일 겁니다. 꼭 그때 가서 끊는다는 건 아니고요. 스윙 트레이딩 3일, 4일짜리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점 부위에서 사서 고점, 거의 고점에서 딱 팔아먹고 나오면 한 그 정도 수익률 나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는 1, 2% 손절하고 딱 끊고 나와요. 샀는데 아니다 싶으면 손절 바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십시오. 자, 무료 방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고요. 닥터K는 무료 방송 최강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무료인데
저보다 더 잘한 사람 있으면 제가 방송을 딱 접고 그 사람한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무료인데 가서 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면 좋다 표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케이에게 슈퍼챗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공식 후원 해주시면 닥터케이 힘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광고 요새 2천 3천 밖에 못 벌어요.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고 넣을 때 열중 시옷하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액기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전 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